안녕하세요. 50대 유튜브 힐링타임입니다. 비 온 다음 날이라 하늘에 구름이 예쁩니다. 비 맞은 샤스타 데이지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캐모마일도 귀여운 꽃송이들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캐모마일 차 만들려고 조금 수확했습니다. 사과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꽃도 아기처럼 귀엽답니다. 삽목해서 올해로 3년생인 제 앵두나무를 소개할게요. 앵두나무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서양토플 야로우가 피고 있습니다. 흰색, 핑크, 자주색 어울려서 여름 동안 피고 지고 할 거예요. 섬초롱꽃도 피고 있네요. 요것도 한 포트 심은 건데 주변으로 번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꽃들과 놀고 싶지만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풀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장마 이후엔 정글이 되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풀들을 정리해 주니 제피나무 열매도 보이네요. 이것은 자리공이라는 독초입니다. 조금 있음 까만 열매를 맺을 거예요. 모기향 피워놓고 보리수나무 곁가지들도 시원하게 정리해 줍니다.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는 천연 삽목장을 만들어 두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삽목을 할 거예요. 제주도에서 몇 줄기 가져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감국이에요. 엄청 많이 번졌어요. 풀들을 정리해 주어야 장마에 녹아내리지 않아요. 키는 낮게 키우고 옆으로 빵빵하게 키우려고 전지해 줬습니다. 튼튼한 가지 몇 개는 3마리씩 잘라 삽목도 하려고요. 삽목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그 때입니다. 1년 중 삽목이 가장 잘 되는 때는 봄 그리고 장마철이에요. 지렁이 배설물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스타구카와 감국 함께 삽목해 줬습니다. 삽목 초보자라면 국화 삽목부터 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삽목해 놓았던 농소화와 감국을 뽑아 봅니다. 감국도 뿌리가 튼실하게 내렸습니다. 봄에 삽목해서 포트에 이식했던 카네이션들도 밭으로 이식해 줍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으니 잘 살아줄 거예요. 개복숭아가 꽃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아마도 몇십 년째 약 한 번 안 쳤을 거예요. 장마가 오기 전에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선화, 쪽파 같은 알뿌리 식물들을 모두 케어해야 하고 무스카리 꽃씨를 수확해야 할 때입니다. 무스카리는 알뿌리를 캐지 않아도 스스로 월동 자라고 내년 봄에 꽃을 피우겠지만 3년에 한 번 정도는 캐서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다글다글 아기들을 많이 생산했네요. 큰 알뿌리는 꽃이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큰 알뿌리들만 따로 모아서 심고 작은 알뿌리들은 자구가 더 굵어질 수 있게끔 따로 관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장마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다 했네요. 마음이 개운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마가 오기 전에 단돌이들 잘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